모비썸 3부 시작하겠습니다.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에 이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네. 네. 제가 화들짝 놀라죠. 네. 예, 예. 아, 이게 지금 박지선 트라우마라고 있습니다. 예, 예. 네. 파트 3 시작합니다. 네. 네. 자. 네. 주의하시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이 영화의 이제 결말 부분에 뭐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작은 반전까지 포함하면 여러 번 있다고 볼 수도 네, 있는 네. 그런 작품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다 하기 전에 뭐 대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대사요. 사랑 영화에서도 뭐 대사의 비중이 높기도 네. 하고 어떤 사랑 영화의 어떤 대사는 영원히 기억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 영화 대사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가 있을까? 뭐가 네. 있을까요? 사랑 영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러브 스토리에 뭐. Love means never 아, 예, having 예. to say your sorry.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대사. 뭐 그다음 오렌키 데스까지요? 아, 네. 저 경상도 사투리인 줄 알았어요. 네. 처음 들을 때. 그래, 오렌키 데스까. 예, 오렌키 데스까. 이 영화의 대사들이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사가 입에 안 붙는다는 느낌? 좀 문어체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이 대사가 시나리오로 이렇게 눈으로 만약에 글로 활자화된 상태에서 보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네. 보여요. 근데 이걸 배우가 그것을 몸통을 이용하고 이 입을 이용을 해서 발화하는 순간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꼭 연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제 대사가 이런 식입니다. 뭐 미래에서 왔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한참 막 설명하니까 말이 되냐고 막 이렇게 변요한 씨가 얘기합니다. 김현석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못 믿겠지. 나도 이 한때는 나도 과학 신봉자였으니까 이런 아, 얘기합니다. 예. 근데 못 믿겠지. 충분히 이해해. 나도 열렬한 과학신봉자였으니까. 이런 것은 글로 쓰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천하의 김윤석 씨가 연기를 해도 어색하게 들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건 사실은 영화에 어울리지 않는 대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얼핏 그 대사만 들으면 굉장히 로맨틱하고 촉촉하고 좋은 대사처럼 들립니다. 근데 그 대사가 따져보면 굉장히 이상한, 다시 말하면 겉만 화려한 대사처럼 들리는 대사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변요한 씨 입장에서는 결국 자기가 연하가 이제 스포일러까지 말을 하면 돌고래와 관련된 어떤 사고를 당해서 심지어는 죽게 되죠. 그래서 그걸 과거를 너무 사랑하는 여자니까 살려야 되는데 그녀를 살리려면 그녀를 하고 이제 사랑은 끝내야 된다는 조건이 생기는 거죠. 영화의 어떤 설정상으로는.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데 그녀를 못 만나는 건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니까 미래의 자기인 김윤석 씨가 뭐를 하고 말을 해주냐면 꼭 해피엔딩이어야만 하니 중요한 건 이야기 자체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영화의 주제에 관한 이야기고 굉장히 로맨틱하고 뭐 이렇게 뭉클뭉클한 대사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런 대사는 지나치게 글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런 대사가 많아서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미래의 나는 좋은 의사입니까? 라고. 아, 네. 저는 좋은 의사가 됐습니까? 난 이미 좋은 의사야, 안수야. 저는 좀... 그렇죠. 자기가 훌륭한 의사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고. 예.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미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자면 너의 유약함이 너를 훌륭한 의사로 만들어주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에도 모든 걸 피시고 적당한 거리도 둘 줄 알고 지금보다 강해졌다는 말이네요. 그 유약함이 널 좋은 의사로 만들었어. 너의 유약함이 너를 훌륭한 의사로 만들어주고 있어라는 게 그 인물을 어떤 자기도 몰랐던 어떤 핵심을 집어내서 그 이전에 잘 그 캐릭터를 만들어준 특징을 말하는 거면 좋은 대사가 되겠죠. 근데 이 영화에서 그 사람의 유약함이 뭐 어떤 특별한 뭔가를 그 사람의 어떤 강렬한 뭐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대사에서만 존재하는 약간 몽클몽클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드린 말씀들을 보다 보면 이게 글로 읽을 때는 뭐 약간 좀 감상적이라고 느끼더라도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대사일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이 시나리오가 아니라 배우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발화되는 순간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어색한 순간이 빚어지고 상대적으로 알맹이는 덜 느껴지고 영화에 덜 붙어있는 느낌 이런 말들이 이제 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 이런 생각이 들죠. 뭔가 이렇게 인상적인 대사를 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뭔가 이렇게 끌어들이게 돼 있죠. 어떤 유명한 말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 캐릭터의 특징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근데 이 영화에서 자주 쓰는 그런 대사 작법이 뭔가 하면 동물들에 비유하는 거예요. 수연이 너도 수컷 돌고래 거야. 백로 금간조는 노래를 불러서 상대를 기쁘게 한다는데 알잖아 나 훔친 거. 이런 말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의 직업이 동물들을 상대하는 직업이니까. 근데 이제 그게 영화를 보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건 영화가 아니고 시나리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대사는 영화를 보면서 시나리오를 쓴 작가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의 대사들은 멋진 대사라고 생각되는 대사를 들을 때도 저는 그 대사를 쓰고 있는 그 시나리오 작가의 책상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 모니터가 상상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말하자면 글로 쓰여진 어떤 영화의 원재료를 시각적이고 청각적이고 공감각적인 무엇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뭔가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영화를 보면서 들어서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짙었죠. 저는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살려야 될 얘기는 상대적으로 시간을 덜 주었고 그 외에 이제 사실은 이 들어간 그 뭐라 할까요? 서브스토리들이 사실 많아요. 네네. 대표적으로 극 중에 김호정 씨가 등장하는데 아마도 설정상으로 김호정 씨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옆에서 이 남자를 속으로 좋아했던 호감을 갖고 있는 그런 여성으로 설정된 후배 의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상대방의 민폐를 끼치면 그걸 치닥거리하는 두어 장면으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백스토리가 있었을 것 같은데 편집이 됐거나 아니면 시나리오에서 아예 찍질 않았거나 뭐 이렇지 않았을까? 아마 원작에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설정이 굉장히 과하면, 그러니까 아주 강한 설정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버지와 관련된, 어머니와 관련된 굉장히 아픈 과거가 있죠. 근데 이 얘기가 이야기 속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심지어 등장합니다. 장광 씨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에 관련된 얘기는 그냥 이제 대사로만 그러네요. 처리가 되죠. 그리고 또 이 아이의 엄마가 있지 않습니까? 수아의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실제로 배우가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만나서 어떤 호감으로 어떻게 돼서 됐는지를 보여주기는 하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도 상대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사랑하는 그녀를 두고 어쨌건 다른 여자를 만나서 아이까지 낳게 되는데 이 이야기가 너무 적게 포함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아이에 대해서 너무 애틋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아이를 왜 그러면 내가 키우게 됐는지 이런 그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그 아이를 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연인이냐 딸이냐 이걸 둘 중에 이제 갈등하는 것이 영화에서 가장 큰 갈등의 축인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아이 엄마에 관한 이야기 부모에 관한 이야기 어린 시절에 그 다음에 김호정 씨에 관한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영화 속에 어정쩡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아예 제거가 되거나 아니면 좀 더 설명을 해주거나 이래야 되는 그런 또 이야기 비중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랑하는 연인을 잃을 수밖에 없는 한 남자와 정말 사랑하는 딸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남자의 어떻게 보면 대립이잖아요. 근데 이 애끓는 부정 같은 거는 별로 이렇게 느낄 새가 없고 그렇죠. 네, 그냥 딸이니까 딸이 없어지면 당연히 슬프겠지. 그냥 그 정도로 그냥 딱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아 정말 딸이 사랑하는 딸이 진짜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얼마나 슬플까 뭐 그렇죠. 그런 걸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정도 자기 인생을 걸다시피 하고 사랑도 나보다 상대가 훨씬 더 중요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자면 두 여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남자에게 굉장히 피학적인 사랑 얘기고 딸을 위해서 혹은 그때 죽었던 그녀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30년의 세월의 무게를 얘기하는 그 견디는 삶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그런 영화인데 상대적으로 이런 그 감정의 경랑이 뭐라고 그럴까요? 스토리상의 설정으로만 존재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감정이 잘 안 느껴져서 사실은 영화를 보면서 좀 아쉬움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명대사 시간입니다. 네. 필체와 그 의미를 함께 감상하는 시간이죠. 네. 제가 선정한 2주의 명대사는 뭐 별로 나아진 건 없어 라는 대사인데요. 그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가 만나서 2015년은 어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거긴 어떤 세상인데 뭐 별로 나아진 게 없어 별로 나아진 건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사실 뭐 이 영화의 어떤 핵심적인 주제를 할까 이런 거 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냥 꽂혔어요. 네. 네, 이런 또 타임슬립 이런 영화를 보다 보면 좀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30년 전엔 이랬으니까 30년 후는 어떨까? 어렸을 때 진짜 그 30년 전에 저는 지금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생각해보면 별로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게 사실인 것 같고 네. 정말 그때랑 아직 별로 달라진 게 없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슬프네요. 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면서 네. 네. 그때랑 사실 크게 달라진 거나 인터넷 뭐 그 정도이지 않을까. 자 어쨌든 또 싸하게 이렇게 또 우리의 마음을 바람이 일게 또 이렇게 하는 또 명대사를 네. 네. 네,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의 평점은 과연? 네, 이 평점은 2개입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무난하게 만들어져 있고 기본 재미가 있는 그런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렇지만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좀 매력이 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할까요? 엣지가 없다고 그럴까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뭐 연말이라서 워낙 좋은 영화가 많아서 순위에는 물리지 못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영화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 혹시 잊으신 거 없으신가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구독 눌러주세요.